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 저는 사회를 맡은 김승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본경선 TV 토론은 오늘로 네 번째죠. 지금부터 120분 동안 후보자 6명의 정책과 비전을 듣고 상호 검증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채널A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섯 후보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쉬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입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크게 볼 때 후보자 공통질문 그리고 정책토론, 주도권 토론으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자, 후보자들 여러분께 탁자 위에는 찬스 팻말이 있는데요. 이 토론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언제든 팻말을 들면 발언 순서와 상관없이 1분을 드리겠습니다. 단 후보자 한 분당 1분만 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 먼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추미애 후보가 문을 열겠습니다. 나의 선거 구호는 무엇이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30초입니다. 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정의, 공정, 법치, 추미애의 전공법으로 세우겠습니다. 21세기 선진 강국은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뚜렷한 원칙과 강한 추진력으로 저 추미애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엔 김두관 후보 차례입니다.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도 잘 사는 나라, 기호 의원 김두관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여기 다섯 분 후보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 남해에 시골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천 하나요. 가재는 개편입니다. 누가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잘할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 시대의 대통령은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청렴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그래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국가의 운명을, 우리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찬찬히 진중하게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다음 박용진 후보 차례입니다. 유치원 3법, 재벌개혁, 힘들고 어려워도 할 일을 해왔습니다. 든든한 주거, 튼튼한 안보, 실력 있는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유능한 진보, 박용진이 민주당도 바꾸고 한국 정치도 변화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멋진 변화를 책임지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인물도 박용진, 정책도 박용진, 그냥 봐도 박용진, 뜯어봐도 박용진입니다. 개판은 없지만 실력 있고 낡은 정치 대신 활력 넘치는 유능한 진보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30초 됐습니다. 이번엔 정세균 후보입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사수생 김대중의 준비된 정치력을 선택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의로움을 믿었습니다. 결국 정치인의 과거가 본선 승리도 만들고 좋은 대통령을 만듭니다. 저 정세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유능함으로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믿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본선 필승 정세균, 믿는다 정세균. 네, 이번엔 여섯 번째 후보입니다. 이낙연 후보 시간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더 준비된 후보 저 이낙연이 만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국민들을 그 삶의 불안으로부터 국가가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런 나라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더 준비된 이낙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포부와 열정이 느껴지는 슬로건 설명 시간이었습니다.